할렐루야. 분주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집중하시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박수 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에스센터를 사랑하사 부흥되게 하시오. 미래의 기준이 되게 하시오. 교회의 성장과 디젠터리 되게 하옵소서. 황교사님을 비롯하여 각 처소에서 교회를 섬기는 계획자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이고 기도드립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거쳐서 3장 9반에서부터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바울은 믿음을 굳게 세우고 바울의 일행이 너희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사랑에 있어서 피차 이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을 심술하고 있고 주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흠없이 살기를 바라고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힘쓰며 살려고 했으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으로 살고 음란과 이방인들과 같이 세계를 따라 살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있게 자신을 잘 분별하여 형제를 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열심히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의 힘으로 일하여서 남에게 짐이 되지 말 것과 남들에게 궁핍함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얘기는 영과 육에 따라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생활이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생활은 흠없는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육적으로 보면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짐이 되지 말고 내 스스로가 남에게 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에 넘치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남을 해하지 말 것이며 음란 속에 빠지지 말고 생육 속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교회가 아무도 없어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돌들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뭐가 세상에 무서워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안 할 것이 원하는 행동이냐 얼마나 칭찬해 줘야 되고 그들을 높여줘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들 힘으로 살다가 그거 봐라 내가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정말 정처 없이 가는 정말 뭐랄까 저건 작은 배가 바다에 넘어서 정처 없이 가는 것과 같이 힘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고 누굽니까? 이태원에서 사고당한 아이들 방송으로 내가 나가는 걸 아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제가 슬픔을 금할 수 없지만 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 얘기했어요. 난 그 다음서부터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교회가 뭐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등 여러분 이런 말은요 세상에 나가서는 하세요. 왜 그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찾아가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러면 앞으로 술 먹고 계질할 걸고 귀신 불러서 죽은 사람이 보상받으면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죽지 마세요. 다 받으면 죽으세요. 그것도 그냥 죽지 말고 자전거 가서 바로 죽어. 그건 못 받아.
그 더군다나 내가 지금 지금까지 뉴스를 들은 것을 보면 이건 뭔가 자기들 스스로 잘못이 있습니다. 술에 취했거나 마약을 했거나 분명 그 사고가 있습니다. 왜? 정상적인 사람이 골목이 암을 좁아도 예? 그 내려가는 방법을 서로 깔지라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서로 그러면 피하겠는가 여성은 여성은 그렇겠지 다 밟고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뭡니까? 그 매체가 뭔지는 모르죠.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 밖에 누명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 대통령이 이번에 야당한테 그냥 뭘 주기 싫으니까 애도를 해라. 나는 그거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한다고 봐요. 신경 쓰기 싫으니까. 나는 대통령, 내가 대통령 되면 나 그것도 아니고. 다 그걸 밝힐 거야. 그리고 나중에 슬픈 거 슬픈 거 애들 것을 내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정치권들이 이용해 놓고 이 나라가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뭡니까? 정말 벌어먹기 싫은으로 이 나라 가서 높은 층에서 페인트 칠하다가 일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해도 해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장 10절. 시작. 누워라는 게 뭐예요? 참자. 물론 시체를 갖다 누워놓은 거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해요. 참자라는 거예요. 호모는요, 그의 시인 호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임메사, 칼케온, 헤프논 그랬어요. 호임메사도 칼케온, 헤프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그는 천둥같이 잠들었다. 그 뜻입니다. 고대나 고대 이스라엘이나 또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잠자는 걸로 표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일반적으로 숨을 고도할 때 이 숨은 가득가득하고 숨가는 상태는 뭐라 하죠? 그 상태로 우리는 정동으로 뭐라 하죠? 호마라 해요. 호마. 호산도 해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나 그 당시의 이교도들은 죽음의 잠을 깨어날 수 없는 영원한 잠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와 반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이렇게 가르치 소망을 준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자는 자들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로써 대선인과 교인 중에 죽은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선인과 교인들 중에는 죽은 자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우리도 그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죽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냐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지 알지 않으면 모르고 살지 말아요. 알고 살아야 돼요. 이런 오토는 바울이 이 주제 어떤 주제들로 다는데 똑같이 이런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경박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던 이 어투입니다. 알지 못하고 어기 우리가 원치 않는 자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시작. 네, 형들아 뭐 하지 아니할까? 원하지 않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네, 모든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런 똑같은 투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1절 시작. 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1장 8절. 시작. 알지 못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 때에 여러분이 죽은 백성들의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뭐라고 써요? 시작. 이는 소망 없는 다른 것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짜 뭐라고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기도들은 죽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답을 해줘요. 부활을 믿지, 믿음은 별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많은 문학 작품이나 또는 이 비석에 써 있는 문구들을 보면 믿지 않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나 이교도들은 뭐 흔히 쓰는 말이죠. 죽음으로 끝났는데, 오 죽음이요. 그대는 우리에게 뭘 갖다가 죽는다. 저 뒤에 태양빛이 빛나는 여러 이불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고도한 그림자를 띄우는 죽음입니다. 이런 말을. 스승으십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데오크리스토스라는 그 유명한 문학가는 그 글에서 희망은 산자를 구한 것이며 죽음에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죽음은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더 좋다. 우리는 죽으면 더 확실하게 내 소망의 삶이 살아난다. 뭐가? 다시 깨어날 소망의 삶.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것도 없고 무사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임종예배에 나도 우리 그 죽은 분들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뭘 슬퍼.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 때는 그럴 정함이 36살짜리니까 제가 뭐 그럴 정함이 없었어요. 개척하고 많이 있는 동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급하게 그랬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도사로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어요. 자, 슬퍼하지 말자. 그리고 장례식장 그 산소에 가서 그랬어요. 난 장례를 치고 싶고 부을 치고 슬퍼한 노래 부르지 말고 기뻐한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리 누구님이 나를 돌아가지 내가 못했습니까? 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 뭘 슬퍼해요? 저도 이유가 없잖아요. 하영종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실 때 부르셨어요. 자기가. 그리고 슬픈 노래 부르지 말아요. 힘찬 행진곡으로. 그래서 그걸 구글 쳐서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때 교회들한테 장로님한테 나 죽어라 울지 울어가지 말고 울지 말고 그리고 찬송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우리는 확고해야 돼요. 있음에 감사하도록 하지 말고
14절. 그러면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 아니에요?
제목, 특히 재무부장하고 관리국장 할 사람들은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지 않을 바에는 하지 말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시켰다고 모른다고 가서 그냥 목사님 나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시켜가서 내가 억지로 했다고 그렇게 말할 바에는 모르는 재무부장하고 관리국장하고 깨달은 것만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대수가 교인들은 우리가 1절에서 말할 때 너희가 우리가 전화 말을 들을 때 뭘로 들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들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데 시작.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자도 다같이 우리 살아와 있는 자도 일단 주님이 재림할 때에 권호 다시 오실 때에 이런 말이죠. 자, 권호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권호서 6장 14절 시작. 주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청년이니까 그 청년의 사건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말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는 항상 믿음을 사야 돼. 마귀에 대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라고 말을 쓰는 거야. 우리는 그때 우리라고 말을 쓰는 거야. 바울을 포함한 모든 대수가 교인들의 마음, 믿는 자의 마음,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남고 있는 자들도 무엇보다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진다. 노인들도 다 죽으면서 이들이 이제 죽어서 묻혀서 이제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눈을 목격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는 그 못지않게 즐거움의 영광으로 너희도 같이 하늘과 아버지 앞으로 갈 것이다. 근데 먼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자가 올라가리라. 이런 말이죠. 심지어 갑니다. 아십니까? 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광경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네. 뭐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고 본 그대로 오십니다.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해 봅시다.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시입니다. 신실하면서 구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알게 되는데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시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여러분 실패당하고 괴롭다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직접 동참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누구를 보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적 모든 말에 그들을 드시며 아셨어. 드시며 아셨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대 앞에
앞에 사자를 대사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직접 오신 거죠. 다시 뭐하러 오세요?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호령이라는 말은 캐르스마트란 말인데 군사적 있는 거죠. 70년에 보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캐르스마트가 스마트라는 말이 구약에는 잠언서 30장 27절에 그 용어를 통해서 한번 나타나요. 그래서 이 호령은 뭐냐? 죽은 자들을 깨우는 소리예요. 뭐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가서를 쓰면 뭘 눌러요? 경종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들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호요하게 천사장은 게 뭔가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사의 대장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우리가 천사장은 누구예요? 미가엘이잖아요. 군대를 대고 있는 천사장은 미가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가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일곱 사람의 천사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디 전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들의 이름을 대고 우리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샤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들이 동행한다. 이게 외국에 나온 얘기예요. 그냥 낸 게 아니라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괜히 무슨 이것까지 외워들지 말고 그냥 그 목사님 그게 무슨 너 누구예요? 나오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큰 나팔 그날에 큰 나빠서 어딘데요? 이사야 27장 13절 이사야 27장 13절 바쁘죠? 아유 우리 목사님 머리도 좋아 저거 어떻게 다 했는데 스마트가스 다 시작 한번 다시 들어와 예배할 때 뭘 본다? 이게 바로 천사장의 나팔소리. 그때 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시작 15절 네,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어떻게 해요? 손에서 손에 모여라 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4절 스가랴 9장 14절 네. 자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해서 우리를 태우거나 경각시키는 극적에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와서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고린도서 15장 51절 잠자다 못한
마지막 한 번씩 들리면 순식간에 다 깨어나고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이사하시다 우리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믿으셔요 그냥.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저를 보세요. 대한민국만 천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만, 미국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천사가 내려와서 동시에 나빠서 다 이렇게 때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일어나요. 여러분, 왜 그러면 자꾸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러냐, 전 세계가. 대한민국처럼 새벽에 들어 기도하고, 대한민국처럼 저녁에 참을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어가 아니라 중국어 언어가 중국어. 중국에 지금 그 사람, 아, 목숨을 걸려요. 중국 가방을 걸려요. 청산을 다녀요. 그 앞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1장 15절. 오셔서 나를 지었는데 그대로 앞을 보면서 그들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나팔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 할렐루야. 신이 하는 것도 강림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은 자들이 먼저 구한다? 네. 할렐루야. 믿으시면 17절 시작. 그러시면 자 여러분 14시간까지 ELS 15절에 다시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 너는 주의 말씀, 너에게 같이 말하노니 주님 강림하시면 반드시 오는데 먼저 살아남은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앞설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호령의 나팔소리, 천사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직접 오시는 먼저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다 어디 끌어요? 끌어올려 그냥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자들이 먼저 죽어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끌려올려져. 끌려올려져.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구름 속에 비쳤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져간다. 할렐루야. 이거는 마치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갈 때 어떻게? 신하산에서 빽빽한 구름이 있어서 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구름이 해막을 덮고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말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이나 신하가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보이는 그 그림을 보면 그림자를 보면 신학의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 말 때까지 다 들려올려서 우리가 그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있는 그 앨범, 그 신앙 중에 있었던 앨범이 좀 싹 도망갔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용서했다는 거야. 안돼야. 천사들이 그런 것 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구름차서 그런 것 덮으면서 주님 품에 내가 안기는 것 나는 상상도 너무 기뻐. 떨고 싶은 게 몇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넣는 그 그게 대수예요.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고 한다고 하죠. 어디다 찾아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진하게 옆에 자고 저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서로 이렇게 눈을 주고 살아요.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창피할 것 같아. 부끄럽고. 아, 죽은 줄자 되는 사람,
내가 해. 우리 자식들도 결혼시키는 것도 내 신으로 해. 하나님은 내 손에 살아본 내 인생에 가로치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실은 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은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으면 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관우 권은 죽는데 설칠 거야? 손도 못 치게 하려고 밑에다 가져가. 뭘로 시켜놔? 냉동을 시켜놔. 독하다. 여러분, 절대 죽은 것은 여러분 혼자 죽은 거지, 그게 새끼가 어떻게 했다가 다르지, 여러분이 책임지고 죽은 걸로 끝났기 때문에 세상 죽으로 끝나는 거야. 그 세상 죽으로 끝납니다고 하잖아요. 세상 죽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다 끝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 뿐이에요. 뭐 여러분을 죽는데, 묻는데, 뭐 태우는데, 뜨고, 손 치고 큰일 나, 무서워. 다시 꺼내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한테, 신목사, 나는 불에 들어가 두고 두고 싶지는 않아. 난 사형을 받아주고, 참 부탁이야. 근데 부여가 따로 생각하냐고 사면 그것도 죽은 다음에 갖다 묻어놓고 관을 다 찔려서 빼기고 틀어서 다 몸만 수입만 요하는 몸만 그것만 해서 갖다 탈관해서 넣고는 사자고시 포크를 때려도 아야수리 한번 못하대. 잘 믿고요. 그래서 잘 믿고 사회관 이름 생각 안 하고
만들어 살면 내가 어떻게 그 자본 줄이고 참대로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예수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참 여러분만 잘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지 마요. 나만 잘하잖아요. 훨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주님의 품에 안 들이면 최고의 조건이지 뭐예요. 다른 분 보이세요. 주님의 품에 안 들어서 진짜 듣는 거 좋겠어요. 눈물 닦아줬겠어요. 고생을 하시는데 사자 싸지셨어요. 애쓴 사람 지금 잡아 물어냈어요. 그러면 헝클어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해하신 분만 믿음으로 살아. 믿음만이 방법이고 믿음만이 해답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부의 베스트에 성공을 드렸고 오늘 사지로도 진리가 드려집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청소하겠어요. 마음이 안 들어라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올바르지 못할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잘못된 일이 가지 않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내는 소원도 간구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믿음대로 이루고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창고에 쌓아서 신부시 되게 하시고 거듭나 살아 서 있어야 살 동안에 전부 우리 교회는 무거운 빈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빈녀 살다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품어 살도록 거두심이 많아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What's up?